주십시오. 김재철 전 사장님하고 이상욱 증인 준비해 주시고 PPT 하나 찍어 주십시오. 언론 신뢰도 추락, MBC 신뢰도 1위. 이게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 조금 전에 틀었던 거 보시면은 지금 좀 전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 특정 사안을 놓고 그것이 MBC의 신뢰도를 추락했다라고 강변을 하셨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요. 좀 편향된 발언보다는 좀 골고루 이렇게 그 로이터 저널리즘에서 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57%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도가 최상입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어디 갔어요? 사라졌어요. 다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네. 왜 이러세요? 그래서 MBC를 자꾸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커넥션은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철 사장님, 그 경향신문 오늘 보도 혹시 보셨나요? 그 오늘 이진숙 MBC 민영화 논의 안 했다더니 김재철 내가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아, 민영화 관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시했다. 만나라고 지시했다. 그게 지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지시죠. 왜냐하면 MBC가... 사장님이고 잠깐만 끼지 마시고. 예. 지시라고 한 거, 그러니까 만나라고 얘기한 거 맞습니까? 맞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됐어요. 그리고 이종욱 씨, 이종욱 증인. 그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 신문 조서에 보면 이제 만나러 가시잖아요. 이상욱 증인. 이상욱입니다. 네, 네. 예.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때 직책이 뭐였죠? 그때 전략기획 부장이었어요. 지금은 직책이 뭐죠? 지금은 그냥 심의팀의 사원입니다. 사원이라는 게 그럼 부장에서 강등됐나요? 아니면은 예, 지금 직급을 직위를 물어보셔서 직급상으로는 부장입니다. 아, 동일한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록 같은 직급으로 계시네요. 예. 예, 그러면 그날 갈 때 이진숙 당시 본부장이 같이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문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최필립 이사장에게 보고할 때 그 문건은 미리 준비된 거죠? 그것은 평소에 그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거죠. 그 정수장학회 용으로 작성한 건 그날 작성했습니다. 이란이안 사만은 언제 작성된 거죠? 그것도 당일날 작성했던 걸로 이란이안 사만이 당일날 작성된 겁니까? 그 이란이안 사만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 증인 신문 조서에 나와 있는 이란이안 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작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증인입니다. 지금 증인. 예, 예.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지분 매각 방안 이란이안 사만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것은 그 저희가 그 전략기획부에서 언제 작성한 거죠? 고 정수 장학회에 가서 그 논의를 했던 그 자료 자체는 네. 제 기억에 당일날 작성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란이안 3안을 묻는 겁니다. 단계별로 민영화 전략에 대해서 이란이안 3안이 있잖아요. 그건 언제 작성한 거죠? 당일날? 단계별은 아니고요. 그거는 예, 자꾸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란이안 3안에 대해서 언제 작성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거는 그날 당일날 고 문건에 대해서는 당일날 작성한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예. 묻습니다. 이란이안 3안. 기억이 아니라 그때 증인신문조서에서 이란이안 3안 언제 작성했는지 어떤 증인신문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그 지금 만나러 갈 때 그러면은 최필립 이사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러 간 겁니까? 아니면은 제안자가 누구로 알고 갔습니까? 저는 최필립 이사장은 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고요.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일날 지금 오전에 오전 질의 때 그 내정자께서 최필립 이사장이 보자고 해서 만나러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상옥 증인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그 당시 본부장이셨던 이진숙 후보자가 오늘 정수학회 미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가자고 했고 그런 문건도 오전에 준비해서 그 중요한 회의 자료를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언제입니까? 그걸 그거는, 물어봤잖아요. 예, 그 방식은 그게 뭐냐면 2010년도죠. 공정 아 저기 그 증자를 통한 공모에서 2010년도부터 만드셨잖아요. 아
아닙니다. 2010년에는 제가 그. 예, 그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이한 사마는 당일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정서장학회에 그 가서 설명했던 그 자료 자체는 그날 당일에 작성했던 걸로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뚝딱뚝딱 만들었다 이거죠. 두세 시간 만에. 최필립 이사장이 워낙 그 하이레벨의 분이시고. 자, 알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그 전에 또 만난 적 있습니까? 최필립 이사장을?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습니까? 아, 이상욱 증인님, 그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런 자리에서 뵌 적은 없고, 공항에서 처음 우연히. 만났다면서요. 공항에서 우연히 제가. 자, 이상욱, 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욱 증인님. 예. 혹시 본인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예. 10월 8일 오후 5시에. 그런데 이진숙 본부장과 최필립 이사장이 언제 만났다더라. 기억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예, 증인신문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증인신문 조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2023년 4월 15일. 그때. 2013년 4월 15일. 그때 어떤 증인을.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예, 예. 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11년 전이라서. 예, 정확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증인, 후보자께 여쭤봅니다. 혹시 민영화가 답이다, 기억납니까? 제가 자연인일 때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본인 얘기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뭐 자연인이라고 그러십니까? 아마. 자연인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자연인은요, 이 진숙 후보자는 자연인이었던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공직에 계시다가, 직책에 있으시다가, 중간에 고문도 하시다가, 그 다음에 후보하려고 당에 후보도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 8월 달에 방통이 상임위원으로 내정됐기 때문에 자연인은 없습니다. 자연인이라면 지금 상임위원으로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까? 이 후보자 내정되기 전까지? 22기가 되면서 무효화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러면은? 자연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인을 남발하지 마시라는 취지예요. 민영화가 답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2021년 10월 6일 중국 코리아나 호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묻는다 토론에서 사회를 보셨습니까? 이진숙 후보? 토론자의 한 명으로, 질의자의 한 명으로. 사회를 맡았던 이진숙 정권교체 국민행동 대변인께서 언론은 있지만 언론 왜곡이 큰 문제다. 심각한 편향성 문제가 나타난다. 일각에선 MBC 민영화 얘기도 나오는데 입장이 어떤가요? 누구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민영화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 내정자는 대통령이 추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민영화가 답이다. 본인이 자연인 때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 민영화입니다. 아, 저도 다른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는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답이다. 그래서 지금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2012년도 10월 8일이 만약에 한겨레 신문의 기자에 의해서 세상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10월 19일 날 기자회견 하셨겠죠. 2012년 12월 19일. 가정적인 상황이라 말씀을 아니요.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나운서는 누가 하고 장소는 어디로 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만약에. 만약도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된다면 지금 그 자리입니다. 내정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증하는 거고 자질에 대한 검증,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필립 이사장하고 한 시간 동안 만났을 때 그때 MBC 관계자 중에 몇 명이 알고 있었던 프로젝트인가요? 제 기억에는 저는 최필립 이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내용 모르고 있는 거죠. 이상욱 증인, 몇 네. 명이 알고 있었죠?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그 이진숙 당시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너 명이 알고 있었던 사안 아닌가? 그렇게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서너 명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기억하시죠? 왜냐하면은 그건 아마 당시에 한겨레 신문이 오보다 내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신문 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너 명이다라는 얘기는 당시에 보도가 됐어요. 10월 13일에 꼼꼼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서너 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발언은 제가 한 발언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같이 갔던 분이었던. 같이 갔던 사람이 예. 몇 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자하고 그럼, 저 둘이 갔죠. 그렇죠. 그럼 예. 서너 명이면 사장, 이준석 본부장, 이성옥, 이렇게 서너 명이면 한 명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알 수 모르죠. 없어요. 그러니까 서너 네. 명이니까 꼭 아주 중요한 분만 알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민영화 관련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YTN이 최다 출자자 변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진숙 후보자님? 최다 출자자 승인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을 어떻게 됐습니까? 유진 기업이 최다 출자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영화 됐죠? 네. 최다 출자자 그렇게, 변경을 하면 네, 민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2012년도에 출자자를 최다 출자자 변경 30%에 있는 지분을 변경하면 민영화 논의한 거잖아요. 됐습니다. 30%의 전수자한테 아니고요. 최다 출자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쪽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 선택적 기업과 선택적 답변을 하는데 이진숙 내정자는 MBC를 민영화하기 위한 공작을 임무를 띠고 왔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PPT